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선 토지 박사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매물 소개가 아니라 언택트 가을 여행지로 추천드리는 아름다운 정선을 담다 첫 번째 영상으로 민둥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민둥산은 해발 1119m로 나무가 자라지 않아서 민둥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민둥산은 전국 5대 억사의 군락지 중 한 군데로 손꼽히는 명산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칠분흥선 이후의 완만한 구릉지와 정상 부근에는 억새가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. 따라서 은빛으로 출렁이는 억새꽃 물결은 말 그대로 장관을 이루고 있답니다. 또한 매년 10월에는 민둥산 억새꽃 축제가 열리고 연중 수십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되겠습니다. 다만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를 못했습니다. 산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면은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는 물론 높고 낮은 산들이 눈 아래로 들어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아쉬운 것은 늦은 가을 11월 초에 촬영한 영상이라 억새들이 솜털을 거의 떨군 채 가녀린 몸뚱이만 남아있는 억새가 많이 진 모습이라 아쉽기만 합니다. 아무튼 시간들을 내셔서 고도나로 지쳐있는 일상의 피로를 언택트 가을 여행으로 푸시고 즐감하시기 바랍니다. 현재 민둥산을 오르는 등산 코스는 모두 4개 코스가 있습니다만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제1코스 즉 증산 초교에서 쉼터를 거쳐서 정상에 이르는 코스는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. 이 모습은 국도에서 421호 지방도로 갈라지는 억새마을 들머리에 있는 민둥산 가는 길이라는 표지판 모습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등산로에는 이렇듯 여러 개의 전망대와 쉼터가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데크와 고무매트 등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 영상으로 민둥산 정상의 억새 군락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막으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.